괜찮아? 아, 예. 아, 이거, 어우. 아, 요즘에 민턴티를 저희 열심히 찍잖아요. 아, 이번에 또 스매시 많이 때렸잖아요. 근데 유철이가 뒤에서 보면은 스매시 칠 때마다 막 빠삭빠삭 소리가 나요. 이를 꽉 예.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한 나갔다며. 근데 이 나가서 지금 다뭐 치료받고 했는데, 아, 예. 그래서 지금 병원에 한번 왔습니다. 우리 유철이 저 이를 한번 진단받으러 왔는데 또 저희 후원사가 있잖아요. 네. 연세 미소원 치과. 예. 네. 자, 김포에 있는 연세 미소원 치과입니다. 자, 우리 미소원 치과에서 유철이 이 그리고 동호인분들도 보면은 네. 막 푸시할 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푸시할 때는 이를 쫙 깨는데 이때마다 그 집에서 가끔씩 여기가 아플 때가 네, 맞아,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안 좋겠지. 하지만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한번 우리 검사도 직접 한번 네. 너 받아봐.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앞으로 해봐야 돼. 계속 찍어야 되니까, 민간 드립을. 어떻게 한번, 그러면 들어가 봐야 되나요? 검사 받으러 갈까? 너 치과 네. 무서워? 난, 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치과. 저도 무서운데. 우리 신경치과까지 예. 가자고. 이름은 변두리고요. 네, 접수하러 왔습니다. 네, 환자분 저희 요거 작성해주시면 네. 되시고, 심근증 확인도 같이 좀 도와드릴 아, 거라, 네. 심근증에 해당되는 거다 작성해주시면 되세요. 이름이 변두리라고 쓸 거예요. 지웠어, 저는. 우리 이거 민턴드립에서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친구들이겠지? 이 친구들을 원장님께서 후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30명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유철아 나가면 어떻게 해? 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환자분들 계셔서 또 촬영 동의가 안 되면 안 돼서 저희 원래는 수술할 때만 오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진료를 아, 두 개구나. 두 개. 와. 이쪽으로 와요. 아, 여기도 치료받고, 아, 여기도 있고. 유철아, 뭐야. 이거 보면은, 네. 내가 약간 얕은 지식이긴 한데, 네. 이 전문의라고 붙잖아? 네. 그러면 진짜 노력 많이 하신 거거든. 맞죠? 네, 이거 맞습니다. 좀 설명 좀 한번 아, 네. 해주세요. 일단은 치과 같은 경우는 전문의 원장님들은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다 수료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전문의 시험을 보셨을 때 전문의 라이센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 아프면 안과 가고 뭐 귀가나 코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듯이 그 분야인 전문의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치과는 전문의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들은 다 연세대 출신이시고 국악 나가면 외과 말 그대로 수술하시는 전문이시고 이제 네. 그리고 치주과 저희 서원장님 같은 경우는 잇몸 위주로 치료하시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정원장님 같은 경우는 구강암 수술이나 양악 수술 같이 외과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세브란스에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철이 양치 원래 이거 검사 받잖아요. 저도 어떻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양치. 네, 여기서 여기. 제가 하니까. 양치는 저기 차임표처럼 해, 알겠어? 어떻게 하는데? 아, 그지? 그거 한 다음에 이렇게 양치해도 되는지 그럼. 자, 될까요? 그냥 나왔나? 이제 딱 잡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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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 불편한 데가 있으실까요? 제가 앙담으로 가지고 이빨에 크랙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크랙이 네. 있어요? 저희가 배드민턴 칠때 뒤에서 스매시 많이 때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입을 칵칵 닫아봐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많은 동호인분들도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아팠대요. 한번 볼게요. 네. 가면 주사도 괜찮습니다. 아, 네. 신경 지금은 보기만 할 거랑. 네. 한번 해볼게요. 지금 크게 이상 있는 데는 없는데, 어금니가 좀 많이 닳아 있는 편이긴 해요. 응.
배드민턴 치실 때 네. 이렇게 스매시 같은 거 때릴 때 힘 많이 주면 이렇게 꽉 물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사실 뭐 운동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50, 60대 중년 남성분들 네. 정도 돼서 어금니가 그런 식으로 깨져서 오시는 분들 좀 상당히 있어요.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고 특히 이제 어금니 쪽, 네네. 어금니 쪽이 보통 네네. 그렇고요. 또 그런 분들이 턱이 아프신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금이 가거나 아니면 턱관절에 무리가 오거나 네네. 둘 중 하나거든요. 강한 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좀 느낌. 쥐가 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육에 그만큼 이제 경직돼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치아나 턱관절 건강에 있어서는 네. 이렇게 꽉 무는 게 네. 아주 좋지가 않아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마우스피스 어때요? 마우스피스도 끼실 수 있는데 네. 사실 뭐 계속 끼시던 분이 아니면 오히려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삼키는 경우는 없나요? 덩어리가 좀 꽤 클 거예요. 덩어리가 꽤 클 거예요. 삼키기는 어려울 거고. 가능한 한, 이제 운동할 때도 치아가 꽉 물리지 않게. 그러니까 요령 중에 하나가 M 하고 소리 내는 거거든요. M. 입술은 붙어도 이는 떠요. M. 요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는. 그거보다 더 붙으면 치아나 턱관절에 무리가 가요. 그제부터 민카트를 찍을 때 뒤에서 스매시 될 때 M 소리 안 나면은 끝나는 거 알겠지? 점프 M 스매시 알겠지? 그래서 뛸 때 M 하고 뛰세요. 이 물지 말고. M 소리 안 나면 드롭이라고 생각해. 아 근데 형이 입 벌릴 때 입냄새가 좀 심하더라고요. 아 그죠? 형 좀 심하죠? 네. 젊은 분들이 입냄새 많이 나는 경우는 보통 혀에서 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혀를 잘 닦아주시면. 해보세요. 근데 혀 잘 닦으시는 것 같은데? 나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하셔서 단내가 난 게 아닌가 하는. 형님 그 마스크 보여주시니까 진짜 어디서 뵌 분 같은데. 아 여기 제 영상이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치과. 아 유튜브 아 네. 유튜브. 네 몇 편 찍었어요 몇 편. 네. 치과니 보면 뭐 수치랑 뭐를 깔끔하게 해주더라고. 아, 그래서 치과 관련된 거 뭐 그런 거는 그 유튜브 치과니 네. 구독하시면요. 내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맞아. 네. 그리고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후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정말 네. 너무 감사도 드리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그런 거 저희가 영상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 부르키나파소라는 그 지역도 지역이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사실 이제 부르키나파소 아이들 후원하기 시작한 거는 이 치과를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2020년부터. 그리고 여기 김포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올 때도 지금 차 안 막히니까 1시간 내외로 왔어요. 1시간 내외로 왔어요. 네. 그리고 김포에 계신 분들, 경기도, 그다음 서울까지도 여기는 워낙 유명하신 전문가분이 계신다 보니까 나도 나중에 여기 하러 와긴 해야 와야 되거든요. 진짜 임플란트 한번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니까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제가 치과에 대한 좀 트라우마? 좀 무섭다. 누구나 있었죠. 올 때 운전하면서 되게 시큰땀 흘리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치료 받아보니까 마음 편해지고 오히려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치료를 받진 않았지 아직. 진짜 신경치료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저희 오늘 방문 잘 해봤고요. 여러분도 그 배드민턴 치실 때 입 너무 악악 담지 마시고 엠엠 하시고 저희 오늘 여기 연세 미소 온 치과에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녀트리 파이팅! 연세 미소 온 치과 파이팅!